보시면, 와. 네, 이만합니다. 와, 잘 자랐네. 우와, 상당히 크죠? 네. 그리고, 아, 저 뒤에 걸 뽑을 걸 그랬나? 네. 자, 오늘은 11월 10일입니다. 앞으로 2주 있으면, 네, 배추 수확할 거고, 네,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직은. 병충해가 좀 많이 먹긴 했는데, 아마 달팽이가 저걸 다 파먹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예, 아직 저는 한랭살을 지금 덮어놨는데, 오늘은 여기 한랭살을 전체 다 걷어주고, 옆에 보시면, 예, 요렇게 배추를 이렇게 다 묶었습니다. 이렇게 전체. 저는 이렇게 묶지는 않았는데, 올해는 내폭이 없다 보니까 한랭살 다 걷어주고, 저도, 예, 마지막까지 키울 배추만 저렇게 좀 묶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여기 보시면 무, 예, 무도 하나 수확을 해보려고 합니다. 무가, 예, 너무 잘 자랐습니다. 여기 보시면, 와, 이렇게 잘 자랄 줄 몰랐는데, 예, 하나를 한번 뽑아볼게요. 예, 최대한 큰 놈으로 하나 뽑아보겠습니다. 어떤 걸 뽑지? 자, 예, 이 끝에 있는 놈으로 하나를 보시면, 와, 네, 이만합니다. 와, 잘 자랐네. 우와, 상당히 크죠? 네. 그리고, 아, 저 뒤에 걸 뽑을 걸 그랬나? 네. 괜찮습니다. 네. 이만큼, 네, 자랐죠. 아, 무가 꽤 많이 자랐네요. 자, 나머지 무들은, 네, 마지막까지 키울 거고, 자, 본격적으로 한랭살 싹 걷어주고, 네, 배추를 좀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묶어주면, 네, 갑자기 추워져도 뭐 얘가 이런 피해를 입지 않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몇 폭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랭사, 예, 쉽게 그냥 다 걷었습니다. 이제 저게 작년부터 사용했던 건데 이제 버려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 다시 사는 걸로 하고, 보시면, 네, 한랭사를 걷고 나니까 배추 성장 상태가 더 잘 보이네요. 얘는 좀 꽤 많이 괜찮고, 저기도, 네, 얘도 그렇고, 얘는 좀 작습니다. 작고, 얘도 상태가 좀 괜찮고요. 여기 보시면 얘는 지금, 네, 잎을 엄청 많이 파먹었죠. 이게 아마 달팽이 같아요. 달팽이가 여기 밑에 지금 어딘가 지금 숨어서 계속 파먹고 있는 것 같아요. 옆에도 조금 달팽이 좀 피해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여기다가 일단 배추를 묶어주고 그 다음에 막걸리를, 네, 물에다가 좀 희석해가지고, 진딧물이랑 이런 달팽이 피해가 없도록 한번 뿌려줄 거고, 그 다음에 커피 찌꺼기를 지금 가져왔습니다. 커피 찌꺼기. 커피 찌꺼기를 충분히 발효시킨 다음에, 여기다가 고랑이라든지 배추 밑에 이렇게 뿌려두시면, 커피 찌꺼기 자체가, 네, 유기물이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농작물 성장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커피 찌꺼기가 여기 달팽이가 만약에 거기 닿으면 달팽이가, 예, 말라서 죽는답니다. 예. 여기 뭐 공식적으로 이게 나와 있는 문서가 있다 그러는데, 일단 커피 찌꺼기 뿌려 놓으면, 예, 냄새도 그렇고 해가지고, 벌레들이 접근을 잘 못한다 그러니까 그것도 오늘 같이 좀 뿌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무가 반대편에서 보니까, 네, 여기서 보니까 잘 보이네요, 이제. 쟤도 꽤 크고.
일단 배추 묶어주는 작업부터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예, 묶어주고 나니까 몇 폭이 안 남네요. 예, 큰 거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다음에 저 뒤에 여섯, 일곱 폭이는 마지막까지 잘 키울 것 같아요. 이렇게 묶어주고 보니까 이렇게 중간 중간에 예, 여기 밑에서 못 자라고 있었네요, 얘네들도. 자, 그다음에 벌레 먹은 거는 제가 한 폭이 지금 뽑았고 예, 중간에 있는 것들은 예, 그 전에 그냥 뽑아서 먹으려고 합니다. 얘도 그렇고 얘도 두 폭이나 더 있고 자 얘만 지금 묶어졌고 얘도 중간에 쌈배추를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이거 벌레 많이 먹은 거 예, 얘는 일단 뽑았습니다. 다 뽑아가지고 안에 벌레가 얼마나 먹었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엄청 많이 자랐죠. 크게 자랐습니다. 크게 알통은 좋은데 오씨 밑에가 진딧물인가요? 예, 벌레 예, 벌레 알이 좀 있네. 자 얘도 다 뺏겨내고 나면 네. 얘도 작년보다는 네 안에까지 벌레 알이 꽉 차지는 않았네. 아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진딧물 예, 여기 새끼가 진딧물 알이 있습니다. 알 못 먹죠 이런 거. 우와 여기 안에도 이미 침투를 다 해버렸네. 자 쌈배추를 먹을 거라 여기까지 예, 침투했습니다. 침투. 자 요거는 네, 요거는 씻어내면 괜찮겠네요. 이만큼은 가져가서 쌈배추로 먹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뭘 할 거냐면 얘가 그 커피 찌꺼기입니다. 커피 찌꺼기. 커피 찌꺼기고 얘를 보통은 한 두 달? 네, 한 달에서 한 두 달 정도 숙성시켜줘야지만 숙성이 아니라 발효. 발효를 시켜줘야지만 얘가 뿌려도 원래 효과를 발휘를 하거든요. 네, 지금 보시면 안에 꽤 오래됐죠. 좀 이렇게 부드럽게 이게 네, 부드럽게 묻히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다 이렇게 가루로 이렇게 돼야지만 그 상태에서 이제 뿌려주셔야 되고 보시면 여기 이제 배추를 묶어준 자리 밑에다가 이렇게 뿌려줄 겁니다. 뿌려주면 이 커피 냄새 때문에 네, 벌레들이 주변에 잘 못 와요. 이렇게 해놓으면. 그 다음에 커피가 가지고 있는 유기물하고 그 각종 성장에 도움이 되는 그런 성분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팽이도 없애고 네, 진딧물 피해도 좀 막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싹 좀 뿌려주겠습니다. 뿌려주고 네, 막걸리 한 통 치고 오늘 작업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커피 뿌려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커피 찌꺼기까지 다 뿌려졌고, 예, 커피 찌꺼기를 먼저 뿌리려다가 막걸리를 먼저, 예, 줬습니다. 왜냐면 이 달팽이들이 지금 달팽이하고 진딧물이, 예, 여기 지금 결고되는 속으로 지금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지금. 그래서 일단 막걸리 한 통을, 예, 물과 희석해가지고 좀푹 뿌려줬습니다. 푹 뿌려줬으니까 뭐더 먹어도 어쩔 수 없죠, 이제. 자, 그리고 이렇게 묶어놓은 것만, 예, 마지막까지 잘 키우면 될것 같아요. 그래도 꽤 크죠. 예, 꽤 크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는 확실히 지금, 예, 크게 자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무도 좀잘 자랄 것 같고. 자, 그래서 커피 찌꺼기를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다 뿌려놨습니다. 다 뿌려놓으면 1차적으로는, 예, 병충해죠. 병충해, 벌레. 벌레가 좀 못 들어오게 좀 막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커피 찌꺼기에 들어있는 각종 유기물로 인해가지고 마지막까지 얘네들 성장에 좀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뿌렸습니다. 2주 뒤면 수확을 할 거라 크게 뭐 효과가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 빨리 뿌렸어야 되는데 좀 늦었네요. 자, 여기 보시면 시금치. 시금치에도 중간중간 이렇게 커피 찌꺼기를 이렇게 뿌려놨습니다. 시금치 많이 자랐네요. 다음 주나 봐가지고 한번 따먹어야 될 것 같아요. 자, 11월 10일, 네, 배추 수확 2주 남겨둔, 네, 송이 아버지 텃밭에 배추 성장 상태입니다.